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원도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2명, 철원이 1명입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173명이 됐습니다. 네, 특히 원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깜깜이 확진이 동시다발로 퍼지고 있는데요. 원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준 기자. 네, 원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권에서 최근 열흘새 확진자가 65명이 나왔습니다. 원주 지역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하루 종일 검체 채취를 위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은 19명입니다. 새벽에 추가된 3명은 무시동 체조교실발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확진자의 남동생과 남편 등 가족입니다. 확진자 동선에 단계동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포함돼 현재 이용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확진자 16명이 추가됐는데요. 원주 공고 학생 1명과 원주 36초교 학생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공고 학생은 대성고 확진자와 접촉했고 36초 학생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초는 역학 조사 결과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전수 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확진자 1명은 원주 그린정신병원 입원 환자로 밝혀졌는데 현재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된 상태에서 환자와 의료진 83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PC방과 헬스클럽,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537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자가 격리자만 878명의 1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검사 건수와 자가격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권 선별진료소 3곳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원주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을 위해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